여기 부산을 대표하는 특이한 면요리가 있다고 해서 찾아간 제작진. 이름하여 밀면이라는 이 음식. 그런데 밀면이 도대체 어떤 음식이길래? 부산에서는 냉면보다는 오히려 밀면이 더 유명할걸요. 6.25 피난 이후에 냉면은 고구마 전분 가루 가지고 보통 냉면을 많이 만드는데 밀가루의 가격이 한 3배 이상 비쌉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밀가루 가지고 이제 냉면처럼 만들어 먹기 시작한 게 유래가 돼가지고 이 밀면으로 해서 부산에 자리 잡게 됐어요. 어허라, 그래서 이제 부산 어딜 가든 밀면집이 쉽게 눈에 띄는군요. 그중 아는 사람은 다 안다는 유명한 이 집.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생활의 달인 팀에서 나왔습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저희 어머니 말씀, 그 음식하는 건 저희 어머니니까 이 주방에 지금 준비하고 계시거든요. 부근한 인상의 주인공이 제작진을 맞아줍니다. 뭐 달인이 돼서 나는 손실 없어가지고 뭐 어디 구멍이다 여탄든지 뭐 이런 재간은 없어도 면으로 할 수 있는 거는 내 마음과 정성으로 그렇게는 하는 거는 달인이 할 수 있습니다. 그 달인은 할 수 있어요. 겸손한 밀면계 다크호스 변희숙 달인을 소개합니다. 한산한 골목에 위치한 달인의 가게. 하지만 아는 손님들로 꽉 찼습니다. 자, 면 나왔어요. 물 두 개 비빔 하나. 그 비결이 바로 이 밀면 맛에 있다는데 살얼음 시원한 물밀면과 새콤달콤한 비빔 밀면의 조합은 충분히 낯익지만 그 맛은 어디서도 경험할 수 없다는 소문. 본고장 부산에서만 즐길 수 있다는 맛. 전통이 있고 맛이 변함이 없어요. 어머님이 직접 만들어주신 그 맛입니다. 그 맛의 비밀을 알고자 주방으로 들어간 그때 무언가를 들고 나오는 달인. 통 안에 가득 담긴 백색 가루의 정체는? 나는 밀가루요. 아하, 밀가루가 주 원료다 해서 붙은 이름이 밀면. 다른 첨가물 하나 없이 밀가루만으로 반죽을 합니다. 이거 다 된 거예요? 예, 밀가루만 해야 구수한 맛이 있고 더 쫀들쫀들한 맛이 있어요. 구수한 거, 밀가루의 그 구수한 맛이 다른 거를 섞으면은 그렇게 구신 맛이 없어요. 갓 만든 반죽은 통째로 기계에 투입. 뽑는 동시에 바로 삶아주고 삶아내자마자 찬물에 헹구는 게 면발의 쫄깃함을 살려주는 기본. 그렇다면 변희숙 달인의 기술은? 일단 손목의 스냅을 이용해 면을 잡아서 털어주며 아랫부분에 면을 잡아 돌려 말아줍니다. 이런 식으로 양손을 사용하며 리드미컬하게 말린 밀면을 냉면 그릇에 담는데요. 그릇에 담는다고 끝이 아닙니다. 면을 조물조물 거리며 젓가락질하기 편한 모양으로 잡아주는 정성까지. 모양이 이제 엉기 좋게끔 반달 모양으로 해가지고 떨어지지 않게 위해서 이렇게 흐트러진 거를, 네. 흐트러진 거를 두 개를 잡고 이렇게 다섯 손가락 사용이 다 돼요. 나중에 저희는 그러다가 이렇게 말아였으면 이렇게 깨끗하게 정결하게 되잖아요. 또 이것도 물에서 건져내 흐트러진 면들을 다섯 손가락을 이용해 가지런히 정리해주는데 두 손가락으로 윗부분을 잡고 털어주며 가지런히 정리해주는 게 포인트. 이런 식으로 정리하면 젓가락질은 물론 보기에도 청결하답니다. 이래 나가야 손님상에도 흐트러지지 않고 특히 배달 나갈 때 이 모양이 그대로 유지해가 나갑니다. 그릇을 세차게 흔들어도 면의 모양은 지조 있습니다. 아삭한 냉면 고명을 얹은 후 얼음 가득한 육수 부어주면 맛있는 달인뼈 밀면 완성. 배달 나갑니다. 요 계산하고 전화 좀 받으세요. 달인과 함께 일하는 든든한 동료는 바로 아들. 동력이 얼마나 되셨어요? 저는 이제 뭐 한 지 한 3년밖에 안 됐습니다. 어머니 연세도 계시고 또 제가 이걸 배워서 가업을 살리고 싶어서 다시 한. 달인 솜씨에 비하면 아직은 어설픈 아들의 밀면 담기. 그러나 각오만은 남다릅니다. 1, 2년은 더 해야 되지 않을까. 이제부터 겨울에 많이 연습을 하겠습니다. 하지만 아들의 주 종목은 따로 있었으니 바로 신속 정확한 배달. 눈썹 휘날리게 달려가지만 달인이 단단하게 말아놓은 면은 한치의 흐트러짐 없이 도도한 차트를 자랑합니다.
맛있게 드세요. 다른 집들은 왜 이렇게 동그랗게 말려서 오고 고명도 조금 이렇게 좀 흩어져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 집은 굉장히 고명이 가지런하고 아주 보기가 아주 먹음직스럽죠. 아들이 배달 담당이라면 주방은 역시 달인의 영역. 잘 삶아진 밀면을 그릇에 담아내는데 그런데 이때 자연스럽게 양손으로 면을 마는 달인. 바쁘니까 양손으로 그냥 했어요. 빨리 나가려고 손님들 안 기다리게 하려고. 기다리는 손님을 위해 시작했다는 달인의 양손 면담기 키스. 어느선 하나 어긋나지 않고 박자가 척척 맞는데 여기서 40년 내공이 드러나네요. 16년 전 사업 실패 이후 남의 집 식당에서 내내 일했다는 달인. 그리고 빈대떡 두 장. 네. 하루 종일 서서 일하자면 힘드실 텐데요. 아들하고 둘이 하기 때문에 좀 되게 힘들다 싶으면은 다른 집보다는 우리가 좀 일찍 문 닫고 가는 집에. 든든한 아들과 함께 식당을 운영하는 지금이 너무도 행복하다고 합니다. 그래, 생활의 달인이라는 거는 앞으로도 더 열심히 살아라는 얘기인 것 같아. 지금보다도 더 열심히 남한테 패기치지 말고 열심히 살라는 그런 것 같아. 서로 의지할 수 있어 하나도 힘들지 않다는 모자. 네, 알았어. 대한민국에 있는 어머니들은 다 달인이니까 열심히 살면서 우리 대한민국 엄마들 전부 다 달인이 돼가지고 화이팅합시다. 네, 어머님도 화이팅하세요. 부산시 연제구에 위치한 한 식당. 입구에서부터 쩌르륵 사이좋게 앉아 계신 손님들이 먼저 눈에 띄는데요. 안쪽 넓은 자리도 역시 손님들로 빼곡합니다. 밀려드는 손님 주문에 정신이 없는 주방. 아니 도대체 메뉴가 뭐길래? 여름 면요리에 지존이라는 이 집만의 특별한 메뉴는 오호 얼음 동동 띄워져 있는 냉칼국수. 근데 시원한 것도 좋지만은 과연 이게 무슨 맛일까 궁금해지는데요. 너무 맛있게들 드신다. 칼국수를 좋아하는데 겨울에 뜨거운 칼국수 먹다가 이제 여름에 먹고 싶은데 그럴 때는 이제 냉칼국수를 먹습니다. 계속 땡기는 맛입니다. 이거는. 계속 입맛 당기게 한다는 이 집만의 특급 메뉴. 요 시원한 냉칼국수의 비법은 잠시 후 공개하기로 하고요. 이 식당의 또 하나의 별미는 바로 이것. 쫀득쫀득 반죽과 시원한 육수가 만나서 관상의 식감과 맛을 자랑한다는 냉수제비 되시겠습니다. 시원하면서도 좀 뭐라 그럴까요? 좀 특이한 맛이에요. 이게 얼마나 먹고 싶어서 홍콩에서도 오는데 저 홍콩에서도 비행기 내리면 바로 오시는 분도 있는데. 본격적인 음식 준비를 위해 반죽을 들고 오는 박종순 달인. 큼지막하게 잘라내는 반죽의 모습이 흡사 잘 숙성된 치즈 같기도 하네요. 능숙한 솜씨로 밀대를 이용해서 반죽을 얇게 펴내고 나면 빠른 속도로 면발을 만들어내기 시작하는데요. 많은 양의 면을 모두 직접 손으로 만들다 보니 속도는 당연히 빨라질 수밖에 없고 어느새 칼질에도 도가 텄다는 달인. 이제 완성인가 싶은 순간 달인의 손놀림이 심상치 않은데요. 양손을 이용해서 면을 털어내기 시작하는 달인. 손이 보이지 않을 정도의 속도로 가지런했던 면발을 털어냅니다. 이제껏 본 적이 없는 신기한 면들기 기술을 선보이는데 손가락을 넓게 펴서 사이사이에 면을 넣고 밀가루를 털어주면 면발 하나하나를 분리해줍니다. 근데 면을 좀 특이하게 펴시는 것 같아요. 처음 봤어요. 그렇게 펴시는 거. 아 그래요? 네. 뜨거운 물에 들어가면 뭉치잖아요. 그러니까 뭉침을 방지하기 위해서. 달인만의 기술로 쫄깃쫄깃하게 삶아진 면. 이제 손님상 나가기 위해서 그릇에 담을 일만 남았는데 이때 면을 뜰 채에서 그릇으로 또 그릇에서 뜰 채로 정신없이 이동시키는 달인. 면의 물기를 빼기 위해서 중요한 작업이라고 하는데 그 속도가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면에 스며든 물기를 간결한 동작으로 탁탁탁 털어주는 모습 가히 달인답습니다. 이렇게 완성된 칼국수 면 쫄깃함 더하기 위해서 냉수 맛잘 해주고요. 얼음과 단배추, 아삭한 오이와 시원한 육수 가득 부어주면 여름철 이색 별미 냉칼국수 완성이요. 이 가게에서 냉칼국수와 용어 상박을 이루는 음식이 있었으니 바로 냉수제비. 수제비 반죽을 썰어서 위로 쭉 당기더니 엄청난 스피드로 반죽을 늘리기 시작하는 달인. 너무 빨라서 가까이 보지 않으면 확인 불가능.
한번 시작하면 거침없이 이어지는 반죽 신공은 반죽을 얇게 펴기 위해서라는데, 아니 근데 이렇게 하면 맛이 좀 다른가요? 두께가 적당하게 이렇게 되면 이게 면이 빨리 익으면서 좀 쫄깃쫄깃하고 손님들이 먹는 식감이 훨씬 좋거든요. 달인 말에 따르면 반죽을 늘리기 전과 늘린 후의 맛이 천지차이라는 사실. 달인의 손길 한번 거쳤을 뿐인데 얇디 얇아진 수제비 반죽. 완전 차이 나죠. 이제 본격적으로 수제비를 만들 차례. 한 손으로 떼는 보통의 방법과 달리 양손을 이용해서 빠른 속도로 수제비를 떼서 넣는 박종순 달인. 우사인 볼트도 울고 갈 엄청난 스피드 정말 대단합니다. 뜨거물이 뛸 때도 있죠. 또 뜨겁다고 안 할 수도 없잖아요. 뜨거물이 뛰니까 안 뛰기 위해서도 또 빨리 할 수도 있고 막 하다 보니까 자꾸 이렇게 빠르게 됐어요. 반죽을 얇게 펴낸 다음 작업은 바로 수제비 떼기. 수제비 떼는 방법도 역시 달인다운데요. 숨 돌릴 틈도 없이 무서운 속도로 수제비를 떼는 가공할 만한 달인의 내공. 캬, 정말 기가 막히다, 기가 막혀. 요 기술이야말로 뜨거운 불 앞에서 10년의 세월 동안 쏟아낸 땀과 노력의 값진 보상입니다. 이제 적당히 삶아진 수제비를 뜰채로 건져주고 쫄깃함을 더해주기 위해서 찬물에 수제비를 헹궈줍니다. 고명을 얹은 수제비 위에 고춧가루까지 뿌려주고 나면 시원한 맛을 자랑하는 냉수제비 완성. 일은 힘들다고 생각하면 할 수가 없어요. 세상에 일이 힘든 일이 뭐 이것뿐이겠어요. 우리보다 더 더운 데서도 일하고 더 힘든 일도 사람들이 많이 하는데 우리 힘든 건 아무것도 아니고 초보다 보니까 첫째는 우리 가족이 제일 화목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열심히 일해서 돈 많이 모아서 이런 자부수집을 한번 해보고 싶어요. 달인의 소중한 꿈 꼭 이루시길 바랄게요. 사람들이 오매 불만 기다리는 음식은 바로 요 국수. 시원한 국물이 일품인 잔치국수부터 장마철 입맛 살려주는 매콤새콤 비빔국수까지. 저도 저 국수 참 좋아하는데, 근데 국수가 다 거기서 거기 아닙니까? 그냥 국수가 국수겠거니 해도 지나다녔는데 이 고기가 좀 특이한 맛이 나네. 아니 고기라고요? 그렇습니다. 윤기 짜르르한 요 갈비를 국수에 싸먹는 것이 바로 이 집의 인기 비결. 갈비 한 점 올려서 매콤한 비빔국수와 함께 먹으면 환상궁합 자랑하는 별미 중 별미. 담백한 잔치국수와 먹어도 감칠맛 제대로입니다. 고기하고 이 국수에 넣으니까 소스 든든하고 아주 그냥 대끼리야 대끼. 갈비는 즉석에서 숯불에 구워져 나오는데 기름은 쫙 빼고 은은한 숯향만 남기니 입맛 가다로운 손님들에게도 인기 만점. 탱탱한 국수와 구수한 갈비의 만남. 아니 어떻게 생각하신 거래요? 처음에 여기 하였을 때만 해도 옆에 주변이 다 공장이에요. 진짜 처음에 손님들이 그렇게 많지도 않고 힘들었어요. 근데 왜 그러나 싶었는데 이제 자꾸 말도 들어보니까 국수 먹고 나면 배고프다. 외딴 데서 내가 어떻게 해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많은 저기 끝에 그래 고기가 딱 좋겠다. 20년 가까이 되는 오랜 세월 매일같이 국수를 삶아온 달인. 과연 달인은 어떻게 국수를 삶을까? 일단 국수를 잡고 순식간에 뿌려줍니다. 마치 부채처럼 펼쳐서 끓는 물속으로 들어가는 국수. 주말 같은 때는 800그릇? 800그릇? 우와. 800그릇. 워낙 많은 양을 만들다 보니 국수 삶는 기술도 저절로 터득했다는 달인. 이렇게 국수를 넣는 이유가 따로 있다는데요. 아, 막는 아무래도 그 넣는 사이에 벌써 붙어요. 많은 양을 삶으니까 동그랗게 정말 국수를 넣는 방법에 따라 차이가 있을까? 제대로 알아보기 위해서 전격 비교에 들어간 제작진. 잠시 후! 달인이 넣은 면을 확인해보니 가닥가닥 잘 삶아진 반면 일반적인 방법으로 넣은 국수는 군데군데 뭉쳐있습니다. 보기보다는 어렵다는 달인의 기술. 자세히 보니 손목에 스냅을 최대한 이용해서 180도 돌리면서 면을 뿌려주고 있는데요. 면 삶는 것 하나에도 정성을 다하는 달인의 철학이 담긴 기술입니다. 그래도 이 손으로 이렇게 조그맣고 이렇게 못생긴 손으로 다 했답니다. 옛날에 조그만 분식집부터 시작해서 배달하는 것까지 시작하게 안 해본 거 없이 이 손으로 다 한 것 같아요. 그래도 이 손 덕분에 제가 지금 이렇게 살잖아요. 손님이 몰려드는 점심시간이 되자 주방은 더욱 바빠집니다. 그런데 이때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양손으로 부채살 신공을 펼치며 국수를 삶는 달인. 한 채 오차도 없이 끓는 물 속으로 국수를 넣는데요. 오늘 양쪽으로 드세요. 바쁘니까 당연히 양쪽으로 들어가야죠. 지금 밖에 나가보세요. 빨리빨리 해야지. 뜨거운 열기 속에서 한껏 삶아낸 국수. 쫄깃한 면발로 재탄생하기 위해서 헹굼 자금만이 남았습니다. 소쿠리 위에 면을 얹은 후에 차가운 물로 충분히 헹궈냅니다. 그리고 온 힘을 다해서 면을 박박 씻어내는 달인. 리드미컬하고 절도 있는 모습으로 면을 저무르고 떨리고 아이고. 온몸에 힘을 사용해서 이렇게 헹구는 이유가 따로 있으신 건가요? 이 정도로 씻어줘야 육수하고 비빔밥하고 다 만나서 이렇게 비비면은 궁합이 맞아서 맛있어져요. 이렇게 전분밥 이렇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한번 실험해봤습니다. 잘 익은 면발 그대로는 곧바로 벽에 던져보니 끈끈한 찰기에 딱 붙는 모습. 이 상태에서 달인의 힘찬 헹굼 작업이 진행되고 과연 이 몇 초간의 작업으로 국수의 찰기가 제대로 씻겨졌는지 그 결과가 궁금합니다. 다 씻은 다음에 던지면 탱탱한 면발은 이렇게 튕겨 나온. 진짜 내 몸이 진짜 아우 집에 가면은 녹초가 되더라도 딱 살아야 되는 마음으로 열심히 하면 무조건 그 대가는 꼭 오게 돼 있어요. 17년 동안 국수만을 위해서 살아온 김민숙 달인. 그 깊은 맛 변치 않길 바라겠습니다. 전주시 덕진구. 이 정도면은 조금밖에 안 기다리는 거여가지고. 네. 날씨가 더워질수록 더욱 바쁘다는 달인의 가게. 벌써 2대째 단일 메뉴로 승부하고 있다는데 바로 이 냉메밀국수가 인기 주인공. 찰진 면발에 사르릉 동동 뜬 육수 구워내면 올여름 더위 걱정 끝. 아 맛있겠다. 통수기탕 1000그릇 정도 차대. 정말 손님 많습니다. 대체 그 맛이 어떻길래 이렇게 모여드는 걸까요? 먹는 소리부터 입맛 당기고 남녀노소 할 것 없이 한 그릇 뚝딱. 헤헤 이분은 그릇에 들어가시겠네 그래요. 맛이 시원하다는 달인의 메밀국수. 일단 보는 것만으로도 시원은 한데 대체 어떤 맛이길래? 그 비밀은 바로 이 육수에 있다고 하는데요. 얘는 이게 진짜예요. 얘는 네? 이게 진짜예요. 이게 진짜라고요? 시원한 맛의 진짜 육수. 이거 어떻게 만드시는 거예요? 모르지. 그건 내가 만드는 거예요. 어머니도 모르세요? 응? 아하, 육수의 비밀은 오직 달인만 알고 계시다는데. 육수부터 반죽까지 제가 다 하는 거죠. 혼자서 다? 응, 제가 다 해요. 개시하자마자 금세 바닥을 드러낸 육수. 팔아버려. 이 큰 통이 돌아서면 비워지곤 한다는데요. 육수를 끓이러 온 달인의 뒤를 따라온 제작진. 잠시 후 무언가를 통에 넣었는데요. 다시마를 넣은 뒤 본격적인 육수 만들기에 돌입하는데요. 양파, 생강, 가다랑어, 포를 거름망에 넣고 한 소끔 끓여줍니다. 근데 너무 평범한 거 아니냐고요? 주인공은 마지막에 등장하는 법이죠. 바로 이 검은 빛깔의 육수가 육수의 맛을 좌우하는 재료라고 하는데요. 육수의 맛을 좌우하는 최고 중요한 부분이 간장이. 간장이? 네. 평범해 보여도 이게 보통 간장이 아니라는 사실. 별로 따지면 4개 짜인데 4개. 아니 근데 달인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간장 얘기하다 말고 불은 왜 붙이십니까? 뭐 맛있는 거 드시려고 불 키우세요? 이때 불판 위로 올라가는 것은 이? 아니 이거 파 아닌가요? 나 원참보 맛있는 거 드시는 줄 알았는데 웬 파? 고기라도 굽는 줄 알았는데 웬 파를 구워요 시시하게? 네 파를 굽습니다. 매운맛은 좀 날아가지고 날아가고 달콤한 맛이 그 맛이 톡톡한 맛이 살아납니다. 파를 직화로 구워내면 매운맛은 사라지고 달콤한 맛만 남는다고 하는데요. 달인의 특별한 간장 만드는 법. 두껍게 썰어낸 무와 직화구이를 한 파를 넣고 간장을 아낌없이 부어줍니다. 이걸 팔팔 끓여내기만 하면 달인표 간장이 완성된다네요. 겨울철에 이렇게 밭에 이렇게 파가 좀 붙여있는 놈 그런 뽑아서
이게 불 때가지고 그냥 구워서 먹으면 향이 그게 참 맛있습니다. 이게 구워서 많이 드셨을 거예요. 파, 대파. 우리 아버님 세대나 저희 세대. 두 시간 동안 팔팔 끓여내니 구운 파의 달달한 향내와 달콤함이 간장 속에 쏙 배어듭니다. 그 빛깔만 봐도 간장의 진한 향내 느껴지는 듯한데요. 그 맛이 궁금한 제작진 냉큼 한 수점 맛봅니다. 아까 분명히 간장을 부었는데 달달한 맛이 납니다. 이때 제작진의 카메라에 포착된 정체불명의 무언가. 들고 오신 거 뭐예요? 아, 이것은 좀 공기여기가 좀 SBS 새마을 단에서 나오신다고길래 절대 육수 끓이는데 그거 감출할 건 감출하고 저한테 신신당부했는데 오늘 내가 엿이 들어갑니다. 강력. 엿이요? 강엿입니다. 강엿. 근데 여기 이것이 육수의 두 번째 비밀, 갱엿입니다. 이것이 옛날 우리 저 분유로 쌀로 만든 그런 엿입니다. 엿. 강엿. 이것이 들어가야만이 그 소바에 육수의 진맛이 나옵니다. 설탕이 아닌 쌀로 만든 엿을 넣어야 비로소 진짜 다리표 육수가 완성된다는데요. 학교 다닐 때 우리 밭에 울력 나갔을 때 무엇을 새참을 줬는 거니? 주인 아줌마들이 그때만 해도 저 사탕, 알사탕. 알사탕을 하나씩 줬대요. 그걸 왜 줬는 거니? 땀을 많이 흘렸을 때는 물 염분도 필요하지만은 당분도 필요하다는 거지. 먹는 사람의 건강까지 생각한 달인의 육수입니다. 이렇게 완성된 육수는 냉동실에서 24시간 대기 중. 살얼음을 만들어서 손님한테 드려야 된다고. 캬, 살얼음이 동동. 면이 익긴 무섭게 찬물로 바로 직행하는데요. 찬물에 빨래 빨듯 강하게 헹궈주고 열기가 식을 수 있게 계속 찬물을 부어줍니다. 초벌로 씻은 면을 다시 씻기 위해 옮기는 다리. 그런데 이때 물기를 탄 소쿠를 재빨리 머리 위로 던지는데요. 에헤이, 그 놀래라. 좁은 개수대에 단번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작업을 이어나가는 다리. 뒤돌아서 그러다 또 안쳐지는 시간이 답답한데 자꾸 면 나가야 되고 음식은 나가야 되고 근데 습관적으로 던지다 보니까 주방에선 달인이 마이클 조던이군요. 안정스럽게 놀 만한 시간이 없어요. 언제 바쁘다 보니까. 늘 시간에 쫓겨 작업해야 하기에 터득한 노하우라는 말씀. 이번엔 키보다 높이 면을 들어올려 헹구는 달인. 아이고, 면 헹구다 기운 다 빠지시겠네. 하지만 달인은 이 방법을 쭉 고수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빨리 열을 바깥으로 방출시키기 위해서 높이 칩니다. 이게 면을 높이 올릴 수 있는 만큼 올린 다음 차가운 공기와 접촉면을 최대한 늘려주는 방식, 일명 공냉식 면식기기입니다. 여기 뭐 밖에 오고 안에 들퍼진 면 같은 안에가 심이 있어요. 좀 끈끈한 심이. 차가운 냉수 마찰만 무려 세 번 다 마치고 나면 그제야 손님상에 나갈 준비가 완료됩니다. 손님 한 분을 모셔오기는 상당히 힘듭니다. 그런데 한 분 잃기는 상당히 쉬워요. 음식 만드는 데도 생각을 해야 되고 모든 방면에서 팔방미인이 돼야 됩니다. 메밀국수 한 그릇을 내보내기 위해 쏟아내는 달인의 노력. 한 그릇 메밀국수에서 달인의 자부심을 배웁니다. 소바로 인해서 사랑도 많이 받았고 소바로 인해서 제 목표 설정도 되어 있는 것 같고 앞으로 제가 사랑을 많이 받은 만큼 다른 사람한테 돌려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열심히 살아가겠습니다. 화이팅! 화이팅! 좁은 골목에 위치한 오늘의 가게. 전국 각지에서 올라온 손님들로 365일 문전성시를 이룬다고 하는데 이곳의 대표 메뉴는 바삭한 튀김과 함께 먹는 따끈한 새우튀김 우동과 매콤 새콤한 양념장에 쓱쓱 비벼먹는 비빔우동이 바로 그 주인공. 쫄깃한 면발과 중독성 있는 맛을 자랑하는 이곳의 대표 별미라고 하는데 식욕을 자극하는 붉은 면발의 유혹. 보기만 해도 궁침 넘어갑니다. 남녀노소의 입맛 사로잡은 이 우동의 매력은 물이 없고 쫄면 같은데 우동 면발을 넣어서 더 맛있어요. 이름조차 생소한 비빔우동. 젊은층은 먹고 여러 사람도 먹을 수 있는 걸 생각하다 보니까 비빔우동 생각하게 됐어요. 그리고 의외로 반응이 좋더라고요. 비빔우동 만들기의 첫 번째 단계는 면 삶기. 뜰채에 면을 엉키지 않게 풀어준 후 평범한 물이 아닌 간이 된 육수에서 면을 삶아주는데요.
면의 간도 배이고 저희는 이 면만 잡숴도 맛있는데 간이 배갖고 양념해서 먹으면 더 맛있겠죠. 적당하게 간이 배인 면발이 감칠맛 나는 비빔우동의 비밀이라는데 다림표 우동은 담는 방법도 남다르다? 긴 젓가락을 이용해 엄청난 속도로 면을 담아내는데 게다가 한가득 흘리지 않고 1인분의 양 조절까지 거뜬하게 해낸다니 야 정말 대단합니다. 집게가 안 편하냐고 권한 사람도 있는데 집게는 너무 음식을 찝는데 성의가 없는 것 같아갖고 우동은 또 끊어질 것 같고 집게는 아무래도 세니까는 미끄러운 우동을 담아내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스피디. 면을 놓치지 않도록 속도감 있게 담아내는 것이 관건이라고 하는데요. 길이가 다 짧고 길고 양 저지가 아니라 양이 좀 많은 것 같아서 조금 빼냈습니다. 긴 나무 젓가락을 이용해서 빠른 속도로 면을 정리하는 것과 동시에 그릇에 옮기는 윤영의 다리. 미끄러운 우동면이 줄맞춰 예쁘게 정리되는데요. 이거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건지면 안 되고요. 손목, 힘을 운동해갖고 손목을 해갖고 스피드 있게 건져야만이 여기에 건져지지 않으면 빠져나갑니다. 면을 잡자마자 들어올려주는 달인의 손목 기술. 손가락을 사용하는 일반적인 젓가락질과는 다른 방법인데요. 오랜 세월 달인의 열정을 대변하듯 퉁퉁 부은 손가락. 젓가락 닿는데도 그렇고 제가 또 가스 앞에서 계속 일을 하다 보니까는 눈하고 손하고 좀 건조하고 이렇게 많이 좀 갈라진 것 같아요. 저는 자신이 뭐고 떳떳하고 좋은데 다른 보기에는 좀 창피해요. 수백 번의 시행착오 끝에 개발된 비빔우동. 간단한 고명과 우동 면발의 조화가 아주 끝내준다고 합니다. 통통한 면발과 새콤한 양념장이 비빔국수와는 또 다른 매력을 갖고 있다는데요. 특히 여름에 더 많이 찾아요. 면발 자체가 맛이 배었어요. 쫄깃하고 맛있는 면발의 비밀은 바로 요 안에 숨겨져 있다는 사실. 옥상 한가득 펼쳐놓은 이것은? 수용 멸치입니다. 수용 멸치요? 예. 이게 딱 표 말려놨다가 저녁 해가 지면은 걷어놨다가 또 다시 또 다음날 되면은 또 말려. 이래가서 오이를 딱 말려가지고 저장합니다. 정성 가득 담은 멸치로 끓이는 달인의 멸치 육수. 멸치를 네. 20분 딱만 빼야 맛있는 날 이제 더 놔둬봐야 다시 나오지도 않고 그냥 나쁜 물만 나오기 때문에 딱 20분만 빼면 맛있는 물 나옵니다. 저희 멸치는. 적당한 시간을 찾기까지 버려진 멸치 육수만도 어마어마하다고 하는데요. 그렇게 팔팔 끓여낸 육수에 곱고 칼칼한 고춧가루 넣고 과일과 채소를 갈아 넣으면 재료 준비 끝! 모든 것을 곱게 개어 만들면 새콤달콤한 비빔우동 소스가 완성됩니다. 사람들 다 간단하게 생각하는데 진짜 간단한 게 아니에요. 몰라요. 딴 데는 간단한지 몰라도 저희 집만은 간단하지가 않아요. 그렇게 20년 동안 자신만의 맛있는 우동을 만들어온 윤영의 달인. 장사하는데 우리 당구신이들도 너무 이상 찾아주고 제가 또 장사도 또 재밌고 이제는 재밌는 것 같아요. 신도가 떠나서 정직하게 지금 해온대로 그대로 제가 고집대로 밀고 나갈 겁니다. 아무도 흉내낼 수 없는 달인만의 비빔우동. 그 맛이 영원하길 바라겠습니다. 쫄깃한 면발을 곱게 말아 달인의 노하우가 담긴 특제 양념과 고명들 올려주면 이것이 바로 다림표 냉면. 냉면에 혼을 바친다. 오경록 달인을 소개합니다. 날이 흐리면 생각나고 날이 좋으면 더 생각난다는 한 그릇 냉면. 오늘도 어김없이 그 한 그릇을 찾아온 손님들로 가득한 가게. 밀려드는 손님들 덕에 손 바쁜 한 분이 있었으니 서빙하랴 육수 부으랴 정신없으시죠? 입술을 밖에서 하시는 예. 왜 그러냐면 안에서 놓으면 조금이라도 퍼지니까 최상의 면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드시기 직전에 최상의 맛을 위한 신의 한 수. 탱탱한 면발을 고스란히 느낄 수 있도록 육수의 타이밍까지 조절하는 센스가 돋보이는데요. 면발과 양념의 조화가 일품인 비빔냉면 또한 그 어디에서도 맛보지 못한 새콤 달콤함을 자랑한다고 합니다. 일단 냉면의 그 모습을 드러내면 젓가락 가득 면발을 집어 모두 다 입속으로 호로로로로 도통 고개를 들지 못하시는 걸 보니 참 공손해지는 맛인가 봅니다. 오늘도 여전히 냉면을 위해 주방에서 고군분투 중인 달인을 만날 수가 있었는데요.
고명 올리는 건 물론 가오리 회 손질까지. 이른이 넘은 나이에도 동에 번쩍 서에 번쩍 주방의 홍길동으로 진두지휘하는 모습. 지금은 비빔냉면의 핵심인 가오리 회 작업이 한창입니다. 좀 쉬어가면서 하세요, 달인. 달인하는 거 힘들어 보이는데. 네, 아직 너무 죽지 않았습니다. 그래요? 예. 꺼덕꺼덕 싱싱한 가오리 회 한 점에도 달인의 노하우가 묻어 있었으니. 이건 이제 냄새 제거하는 거죠. 그러고 요 저 먹고 살이 부서지지 말고 실감 있게 꼬덕꼬덕 하시라고. 여기서 끝이 아니랍니다. 요 상하 식초입니다. 요거는 간장입니다. 소금에 식초, 간장까지 잘 버무려 면포에 넣어주는데요. 그리고는 정체불명의 기계에 또 넣어줍니다. 이건 뭐예요? 이거 린치라. 네? 린치요. 보통 사람들 세탁기 짤수니까 저 짜는데 손으로 네. 이래 작업을 합니다. 손잡이를 휙휙 돌려 면포를 짜내 가오리의 수분을 쫙쫙 빼주는 작업. 그런데 어느 정도 돌리다가 손을 멈추시네요. 아무래도 물길 짜내는 게 힘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일까요? 물에 짜면 너무 숨이 갑자기 죽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서서히 짭니다. 네. 어느 정도 물기가 빠지면 일단 멈췄다가 다시 반복해야 하는 인내가 필요한 작업. 무려 10시간이 걸린답니다. 불이 꺼진 가게. 하지만 다리는 여전히 주방을 지키고 있습니다. 계속 하시는 거예요 지금? 네? 다 퇴근했는데? 네. 잠 안 주무세요 어디서? 그건 이제 책임감이죠. 냉면 하나 잘 만들면 그러면 땡이죠 뭐. 다음날 겨우 3시간 눈만 붙이고 주방으로 나온 달인. 가오리부터 확인하는데요. 다 됐나 봐요? 예, 다 됐습니다. 인고의 시간을 견디고 완성된 가오리 회. 아주 납작하게 압축된 모습입니다. 드디어 반나절을 기다려 완성한 가오리 회의 속살을 살펴볼 차례. 쪼아갖고 물기가 하나도 없어요. 돌입니다. 와 이거 완전 그냥 돌인데요 그냥? 예. 밤새 짜고 있었어. 이거를 예. 짜신 거예요? 예, 예. 단단하게 한 덩어리로 변한 가오리 회. 가오리 자체가 물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양념이 안 묻지요 잘. 예, 요리함으로써 양념이 잘 묻고 회 자체도 꼬들꼬들하니 참 맛이 있습니다. 달인만의 비법 양념과 가진 채소를 넉넉하게 투하해 보기만 해도 침샘 자극하는 가오리 회를 완성해 갑니다. 버무려지는 소리만 들어도 당장 부산으로 떠나고 싶은 달인표 가오리 회. 냉면의 고명이라고 하기엔 아까울 만큼 맛도 기가 막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달인의 가게 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게 또 있죠. 그 주인공은 바로 이 육수. 음식을 맛보기 전 가장 먼저 맛보지만 나갈 때까지 잊혀지지 않는다는 바로 그 맛. 60년 달인이 고집스럽게 지켜온 맛의 비결이 있을 것 같은데요. 달인 주방에서 가장 많은 정성을 들이고 있다는 이 냉육수. 물냉면에 육수로 사용되는데요. 보기만 해도 달인의 내공이 느껴지시죠? 제일 먼저 육수를 끓이는데 요 네. 무릎뼈를 제일 만지는 게 있어요. 무릎뼈를? 예. 한우 사골을 푹 고안해 깊은 맛을 내고 시원하고 깔끔한 뒷맛을 위해 대파를 넣는 건 물론 좀 더 진한 육수를 우려내기 위해 생달구로 영양을 더합니다. 근데 달인, 달기 좀 많아 보이네요. 요 한 통에 40마리 들어갑니다. 닭이? 예. 무려 40마리의 닭을 넣어 육수를 우려내는데요. 마치 보약을 우려내는 듯한 육수. 하지만 놀라긴 아직 이르답니다. 예, 양지입니다. 양지? 예. 사골에 닭고기에 양지살까지? 예. 다 끝난 거야? 아직 안 끝났어. 또 들어갑니다. 아직도 끝나지 않았다? 냉면 특유의 새콤달콤한 맛을 위해 양파까지 투하. 달인의 육수 맛보려면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는 걸까요? 하지만 진짜 육수의 비밀 이 안에 있다는데요. 이건 밤?
내가 먹는 게 아니고 밥을 간장이 먹는 겁니다. 간장이? 예. 도무지 끝이 보이지 않는 비법의 향연. 우리가 흔히 먹는 이 밤이 육수에 들어가면 결정적인 역할을 해준다는데요. 밤은 이제 설탕을 안 쓰고 설탕 대신 이 밤을 썼죠. 아. 예. 오호라 기특한 밤. 재료 중에서도 가장 손이 많이 가는 작업인데요. 100% 정성을 쏟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합니다. 잘게 으깬 밤을 말려주기 위해 전열기를 쬐주는 달인. 밖에다 말리시면 되잖아요. 바깥에 말리면 예. 이 가루가래가 날아가죠, 자꾸. 아, 날아가요? 예. 오. 이 밤은 자당이 강해서 단맛이 아주 강합니다. 이게 문헌에 나와 있는 겁니다. 아, 문헌이요? 예. 으깬 밤은 고루 마를 수 있게끔 수시로 섞어주는 게 필수. 이렇게 약 이틀 동안 말립니다. 이 밤이죠. 예, 밤입니다. 손이 많이 가는 작업일지라도 달인이 예. 욕심을 내는 이유. 밤이 육수의 풍미를 더할 뿐 아니라 밤 속의 당질은 소화를 돕고 위장을 튼튼하게 해주기 때문이라는데요. 찌고 말리고 갈아서 채 내려주는 작업까지 손수하는 달인. 이 밤가루는 많이 들어가는 소량만 들어가요. 아, 소량? 예. 자, 이제 간장에 밤가루 투하. 이리하여 깊고 진한 빛깔을 띠는 달인표 간장이 완성됐습니다. 이제 육수에 대미를 장식할 간장까지 넣어주면 끝. 맛보지 않은들 이러한 청성을 보고 어찌 감히 그 맛을 평가하겠습니까? 꼬박 하루를 끓인 후 건더기는 체에 걸러주고 액기스 다 뽑고 나니까 이제 버리는 거지. 살은 남아 있어도 영양가는 다 뽑았고 액기스는 다 뽑았거든요. 아, 그래요? 예, 예. 이것이 바로 달인만의 이유 있는 고집입니다. 아직 안 끝났어요. 이 마지막 포인트가 하나 더 돼. 이게 비법입니다. 이게 들어가야 돼요. 뭔데요? 이게 마지막 포인트입니다. 예. 달인이 들고 예. 나오는 이것. 근데 달인 오늘 너무 많이 공개하시는 거 아니에요? 길이라고 하죠. 길이요? 예. 길이가 들어가요? 예. 아, 오늘 안에 육수 완성될까요? 귀리는 불 조절을 하며 볶는 게 포인트. 볶는 시간은 비밀이에요. 자, 이제 볶은 귀리까지 육수에 넣으면 진짜 끝. 달인, 진짜 끝 맞죠? 이때 모두의 예상을 깬 한마디. 열을 한 30분 우려야지. 30분. 예. 와, 달인 오늘 정말 아낌없이 비법 공개해 주십니다. 하지만 45년 내공은 아무나 따라갈 수 없겠죠. 한 그릇의 냉면을 만들기 위해 달인은 그렇게 정성을 들였나 봅니다. 쫄깃한 면발 덕에 냉면이 나오면 도통 얼굴을 보여주지 않는 도도한 손님들. 아, 숨 좀 쉬면서 드세요. 이거 한 두 번 먹어 없어. 한 입에 한 두 마리 먹어버려야 돼.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질긴 면발의 매력. 이런 면이 좋은 건가요? 질기면 좋죠. 질기면 좋은 거예요? 한번 씹어요. 네. 고구마 가루를. 질겨야 돼. 쫄깃함의 비밀은 바로 100% 고구마 가루로 사용한다는 거. 게다가 편리한 반죽기 대신 74세의 달인이 직접 치대 만든다고 합니다. 엄청난 시간과 정성이 필요한데도 45년 한결같이 이 방법을 고수하는 이유. 음식 맛은 손맛이라는 말을 대변하듯 손으로 친 반죽은 쫀득함과 찰기가 남다르기 때문이라는데요. 어느새 단단한 고구마 반죽이 완성됐습니다. 이번엔 기계의 차례. 달인의 열정으로 치댄 고구마 반죽을 고운 면으로 뽑아서 바로 익혀줍니다. 쫄깃함을 위한 마지막 작업인 차가운 얼음물 샤워까지 마쳐야 비로소 완성되는 명품 고구마 면발. 장정 둘이 당겨도 끄떡없는 끈기를 자랑합니다. 이것이 바로 고구마 반죽의 힘. 고구마 전부입니다. 네? 이게 전부 우리가 만들어내는 겁니다. 엄청난 정성과 시간이 필요한 고구마 가루 만들기. 먹을 때처럼 훅 만들어지는 게 결코 아닙니다. 냉면은 손이 엄청 많이 갑니다. 고기하고 너무 틀리죠. 네. 네.
얇게 썰어낸 고구마를 곱게 갈아내는 작업만 10번 이상 반복한다는데요. 입에 머무는 한순간의 식감을 위해 매일같이 이 공정을 거치는 오경록 달인, 정말 대단하십니다. 곱디 고운 가루가 빠진 후에도 작업은 계속됩니다. 여기에 다시 물을 부어주는데요. 손을 치대갖고 건조하게 만들죠. 네. 고구마 가루가 물에 잘 녹을 수 있도록 고루고루 섞어주는 작업이 계속됩니다. 많이 걸치게 됐어요. 잘 섞어낸 고구마 물을 포에 담은 뒤에 다시 걸러내는 작업을 거치는데요. 굵은 입자를 제외하고 고운 가루를 얻기 위한 세심한 작업이랍니다. 빻고 섞고 거르고 다시 말리고, 올해로 20년을 채운 달인의 제자도 힘에 겨운 작업들을 달인은 아직도 직접 한다고 하는데요. 수많은 과정과 정성을 쏟아 만든 고구마 물을 옥상으로 옮겨내는 두 사람, 이번엔 건조 작업인데요. 햇볕에 고구마 물을 말리면서 1차 건조 작업이 진행됩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면서 탁했던 물이 점점 맑게 변하는데요. 처음의 상태와 많이 변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 어떻게 된 거죠, 달인? 고구마 전분이 지금 밑에 깔아앉아서 그렇습니다. 보세요. 내가 제끼면 이게 하얘집니다. 찰랑거리는 윗물을 걷어내자 바닥에 착 가라앉은 회색빛의 전분들. 뜨거운 햇볕이 드는 곳에 넓게 펴서 말려주는데요. 이 햇빛 좋아서 빨리 좀 말라요. 네. 진흙같이 수분을 머금고 있던 전분을 햇볕에 말린 지 6일 이상 지나면 손으로 건드려도 폭폭 부서질 정도로 마른다고 하는데요. 그야말로 시간이 만들어낸 어마어마한 고구마 가루. 전부 마른 겁니다. 이거 봐보세요. 요거 이제 갈면 되지요. 예. 바로 전분이 나요. 오. 예. 하얗죠? 예. 작은 힘에도 부드럽게 흩어지는 고구마 가루. 정말 대단한 정성입니다. 자세히 보면 알아요. 그러면 이런 면을 찾기가 힘듭니다. 예. 드실 때도 한 5분 안에 드려야 지 식감이 아주 좋습니다. 5분 안에? 예, 이게 너무, 왜냐면 시간이 자꾸 지나면 뭉치면 이게 맛이 떨어집니다. 붙어요? 예, 아무 약품을 안 탔기 때문에 바로 굳어집니다. 그래서 5분 안에 식사를 해야 됩니다. 아... 식혀갖고요. 아, 무거워요? 예, 무겁죠? 무겁죠? 네. 여기 밑에 나오는 거 보이죠? 네. 일주일 이상의 시간을 거쳐 완성된 곱디 고운 고구마 가루. 마치 하얀 눈이 내리듯 신비함마저 감도는데요. 그 어디에서도 구할 수 없고 값을 매길 수도 없는 오직 달인만의 작품. 오랜 세월 이 방법을 지켜온 달인이 존경스럽게 느껴집니다. 자, 그렇게 자신만의 비법을 공개하면서도 기분 좋은 이유는 냉면과 함께 해온 노력의 세월을 되짚어 보며 스스로에 대한 대견함과 뿌듯함 때문이 아닐까요? 냉면과 함께한 오랜 세월 속 달인이 달인임을 증명하는 또 하나의 기술, 바로 냉면 그릇 밀어주기. 그거 참 대단하시군요. 40년 넘게 밀었으니까 노하우가 있답니다. 선반 끝부분으로 안전하게 쏙. 최대한 빨리 드셔야 되니까 단 1초를 줄이기 위해서 미는 거예요. 내가 밀어갖고 저 끝에 하면 될게요. 감탄에 맞이하는 제작진을 위해서 다시 한번 실력 발휘하는 달인. 눈 크게 뜨고 살펴봐도 낙하 지점 전에서 안전하게 멈춥니다. 오랜 시간 속에서 그 맛을 지켜온 만큼 달인과 함께 세월을 맞은 단골 손님도 많다고 합니다. 네, 지금 나이가 80인데 총각 때부터 먹었다니까. 본지가 한 50년 됐는가. 대한민들의 애환이 뭐 이 냉면 그뭐 그게 이 단계였어요. 한국 전쟁 중 부모님 따라서 부산까지 오게 된 달인. 한강에 그때 배 끊기 다리가 끊기 있을 때입니다. 그때 사람들이 어마무시하게 죽은 거죠. 한강 다리 그날이 해물치갖고 한강 건너가갖고 모두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가 된 그날, 한강 철교가 끊어지고
가족들을 등에 지고 피난 가던 그 순간을 다리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 위에 타고 이제 오고 이랬죠. 뭐 떨어지는 사람도 다를 수 있었고 막 서로 붙잡아 메고 식구끼리 전체가 남남이라도 예, 서로가 서로 붙잡아 메고 이래가 오니까 아버지가 맨 처음에 대구에서 내리려다가 요 대구인데 요 내릴까 하다가 막 가는 데까지 가자 해가 온 게 이 부산이라요. 모든 것을 잃었지만 가족들을 위해 힘을 냈던 아버지. 나보다도 내 부모가 고생을 더 했으니까 없는 그 세월에 자식들 먹이 살린다고 아버님은 말씀. 부모님의 고된 세월이 깃들어 있는 냉면. 그 숨결이 묻어있기에 주저앉고 싶을 때마다 일어서서 힘을 낼 수 있었다고 합니다. 냉면한테 제 생명과 한 가지죠. 예. 저기 있음으로써 나를 옳은 인간을 만들어주십니다. 예. 아버님, 어머니, 저 이 정도면 잘 살아왔지요? 달인이 지키고 싶은 부모님의 맛, 달인이 지키고 싶은 냉면 한 그릇, 그 마음과 정성을 알기에 더욱 특별할 수밖에 없습니다.